안녕하세요. 음식을 맛있게 건강하게 연주하는 음연주입니다. 우리가 몸이 축 처질 때, 그때는 간 기능이 많이 저하된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런 분들 즐겨 찾으시는 요리, 새콤한 김치찌개예요. 신맛은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우리 몸의 간으로 들어가는 맛이에요. 간 기능이 저하될 때, 만성 피로를 느끼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몸을 좀 상큼하게 업시켜줄 수 있는 이런 음식, 살코기, 전지나 후지를 가지고 많이들 김치찌개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김치찌개 하면 감칠맛이 조금 덜해요. 그래서 등갈비 김치찌개 알려드리는데요. 등갈비는 살빠분 적지만 살코기 못지않게 뼈에서 나오는 육수가 진짜 또 다른 맛이거든요. 그 감칠맛 자체가 보기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늘상 제가 김치 요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치는 수입 김치 쓰시면 이런 맛 나오지 않아요. 그다음에 김치찌개 정말 맛있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국산 김치찌개 아삭아삭거리는 김치찌개로 하셔야 되고 요 익는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면 맛있다. 근데 맛있는 데 있죠? 제 인상 보이시죠? 새콤하다. 이렇게 신맛이 나와야 물을 부었을 때 알맞은 산도의 국물이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맛있는 등갈비 조리 영상 들어가 볼까요? 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김치 반 포기 500 준비했고요. 김치 국물은 150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등갈비 600이고요. 양파는 제가 이거 절반만 쓸 거예요. 절반이면은 100이고요. 그리고 대파는 그냥 보통 1/2 사이즈로다가 네,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마늘 20. 마늘 안 넣으셔도 돼요. 네, 김치가 워낙에 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시다 골드 반 숟가락 5g 준비했습니다. 멸치 육수 네, 30 준비했고요. 그리고 멸치 액젓 20 준비했어요. 주부님들도 보시라고 재료는 거의 가정집 네, 2, 3인 기준으로다가 준비를 했고요. 네, 양념은 우리 외식 쪽 사장님들 네, 입장에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가정집에서는 요거 두 개를 다 빼시고 멸치 육수로다가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것만 넣으시면은 네, 아주 맛있는 등갈비 김치찌개예요. 늘 멸치 액젓으로다가 간을 다 하거든요. 그다음에 물은 끓이는 시간에 따라서 물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물은 처음에는 2리터를 준비하면서 들어갈게요. 등갈비는 씻어서 그대로 찬물에서부터 이거는 삶아낼 거예요. 네, 양파, 배. 네, 이렇게 굵게 한, 네, 거의 뭐 1cm 간격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네, 대파. 대파는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불다끈 다음에. 아무래도 빨간색에는 파란색이 들어가야 빨간 김치찌개가 훨씬 맛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대로 저는 네, 길게 들어갈 거거든요. 손님들이 이 찢어먹는 맛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썰지 않고 세번 잘라서 이렇게 그냥 쭉 찢어서. 식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거를 먼저 따로 끓여 놓으시고요. 등갈비를 먼저 또 따로 끓여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삶아놓은 등갈비 넣고 김치 넣고 그리고 바로 불을 5분 정도만 확 끓여 갖고 내면 되거든요. 네, 등갈비를 자를게요. 가위가 아주 잘 들면 가위로다가 자르셔도 되고요. 네, 칼보다는 가위가 더 낫죠? 저는 이 등갈비를 좋아해서 진짜 많이 먹거든요. 둘, 넷, 다섯, 여섯. 네, 저는 여섯 개 먹어요. 네, 많이 드시는 분들은 네, 여섯 쪽 정도, 열두 쪽이 돼야 둘이 충분히 먹겠죠? 자, 우리 외식 쪽 사장님들은 국산 등갈비 가지고는요, 진짜 답안 나와요. 저는 어떤 주의냐면 수입이 맛이 괜찮으니까 수입을 넉넉히 주시면 되지 않나 이 주의예요. 네, 이것도. 네. 한 번만 씻으시면 돼요. 저는 전에 이 등갈비를 된장물에 제가 데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삼겹살 그냥 생으로 먹잖아요. 그죠? 물에 안 담그잖아요. 그래서 등갈비도 네, 그다음부터는 제가 요거 된장물에 데치지 않고 그냥 뼈 여기
자르면서 뼈가루 붙어 있을까봐 한 번만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요, 그대로 들어가요. 네, 찬물에서부터 들어가도 되고요. 네, 불을 세게 했어요. 여기에서 지금 뿌연 거 지금 핏물 나와 있는 거거든요. 끓어오르면 핏물이 응고가 돼서 떠오를 테니까 그때 건져주시면 국물이 깨끗해지는 거죠. 거품 걷고요. 거품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네요. 그런데 계산을 하셔야 될 것이 등갈비 몇 개에 물 얼마 이거를 정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물 2리터를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최종 물은 1리터 정도가 남을 거예요. 등갈비 600g에 물 1리터 아니면 이거 계산하기 싫으시면은 두 배로다가 그냥 잡으세요. 등갈비 600에 물 1200이 남게끔. 고기 이거 지금 15분 삶았거든요. 김치가 들어가서 또 한 10분 가량은 익혀야 돼요. 이 국물이 제가 조금 전에 달아봤는데요, 얘가 지금 1kg의 육수가 나왔거든요. 1kg 육수인데 지금 김치가 들어가서 10분에서 15분을 더 끓이려면 최종 국물을 실컷 먹을 때 2인 기준 김치찌개의 국물이 800cc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10분에서 15분을 끓이면 수증기 또 증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제가 조금 더 추가할 거예요. 네, 이 정도면 네, 200cc, 250cc 나와요. 우리 김치찌개집 가보면 어때요? 김치가 거의 막 푹 잠길 정도로다가 육수 잡아갖고 나오죠? 그래서 네, 도합 제가 한 500을 더 넣었어요. 최종 국물 1600 잡고 육수가 절반이 또 나오게끔 끓여주시면 돼요. 불 세기는 아까 고기를 센 불에서 5분 끓였고 나머지 10분은 중불에서 끓였어요. 그리고 이제 육수 다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거 아까 멸치 육수 30 잡은 거. 네, 멸치 육수 네, 20. 다시다는 제가 나중에 넣을게요. 나중에. 제 생각에는 지금 한 12, 3분 끓였거든요. 간을 보니까 고기가 그냥 알맞게 간이 뱄어요. 알맞게. 여기에 다시다 골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지금 멸치 육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맛이 나왔거든요. 자, 이제 옮겨 담겠습니다. 제가 김치는 넉넉히 500g은 준비는 했어요. 1인분, 2인분, 3인분으로 가셔도 되고 네, 대중소로다가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저녁에 술안주로다가는 아주 딱이거든요. 이렇게 한쪽으로다가 주고 양파가 들어가는 이유는 김치가 약간 단맛이 도는 김치가 있고요. 또 어떤 김치는 네, 아주 너무 드라이해서 신맛이 아주 강할 때 양파가 들어가면은 은근한 자연의 단맛이 감돌아서 훨씬 더 국물의 풍미가 깊어지거든요. 지금 이 김치 같은 경우에는 고춧가루를 안 넣어도 되는 상황이라서 고춧가루는 안 넣었는데요. 요거보다 조금 더 빨간 거를 원하신다면 고춧가루 1스푼, 네, 5g 정도 더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마늘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되는데 그래도 마늘 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넣어 드리는 거예요. 네, 아까 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그대로 이런 방식으로 손님 테이블에 나가도 괜찮죠? 네,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 네, 와, 맛있겠다. 예,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잘 뜯기네요. 그죠? 네, 잡내 하나도 없습니다. 저 핏물 안 뺐죠? 김치는 네, 잘라서. 이게 그냥 육고기 전지나 후지하고는 또 달라요. 몸 축 처지실 때 뭔가가 부족하다 싶을 때 얼큰한 그리고 시원한 김치찌개로다가 활력 한번 찾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게 왜 잘 안 될까 이게.